바벨론으로 끌려간 남유다 사람들. BC 604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블레셋의 아스글론을 정복하고 블레셋의 지도계층 사람들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끌어갔습니다. 그리고 BC 601년에는 다시금 반란을 일으킨 애굽의 느고와 맞서 애굽 경계 지역에서 큰 전투를 벌였습니다. 이 전투에서 두 나라는 어느 편이 이겼다고 할 수 없을 정도로 피차 큰 손실을 입었는데, 어쨌든 이때 느부갓네살이 일단 퇴각함으로 애굽은 잠시 숨을 고를 시간을 확보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때 남유다의 여호야김 왕은 상황을 잘못 판단하여 아무 소용도 없는 일을 벌입니다. 애굽의 원조를 구하며 바벨론의 반역 행위를 한 것입니다. 이는 BC 605년 바벨론으로 1차 포로를 보내면서 맺은 강화 조약을 위배하는 행위였습니다. 따라서 느부갓네살은 아람, 모압, 암몬 군대를 남유다로 먼저 보내어 남유다와 전쟁을 치르게 합니다. BC 598년 애굽으로 원조를 요청했던 남유다의 여호야김 왕이 죽고 여호야김의 18세 된 아들 여호야긴이 남유다 왕의 자리에 오릅니다. 느부갓네살이 보낸 아람, 모압, 암몬 군대가 남유다를 공격해 왔는데도 애굽은 끝내 여호야김이 그토록 간청했던 원군을 보내지 않습니다. 아니, 보낼 여력이 없었던 것입니다. 군대를 다시 정비한 느부갓네살이 바벨론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직접 내려옵니다. 예루살렘의 운명은 바벨론의 손으로 이미 넘어간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느부갓네살은 남유다의 왕 여호야긴과 왕자, 왕후, 신복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의 보물들까지 챙겨서 바벨론으로 끌어갑니다. 이때 선지자 에스겔과 예루살렘의 핵심 브레인 용사들과 기술자와 대장장이가 포함된 1만여 명이 함께 끌려간 것입니다. 이것이 바벨론으로의 2차 포로입니다. 열왕기하 24장 11절에서 16절입니다. 그의 신복들이 애워쌀 때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도 그 성에 이르니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그의 어머니와 신복과 지도자들과 내시들과 함께 바벨론 왕에게 나아가매 왕이 잡으니 때는 바벨론의 왕 여덟째 해이라. 그가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보물과 왕궁 보물을 집어내고 또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이 만든 것 곧 여호와의 성전의 금그릇을 다 파괴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그가 또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과 모든 지도자와 모든 용사 만 명과 모든 장인과 대장장인을 사로잡아가매 비천한 자 외에는 그 땅에 남은 자가 없었더라. 그가 여호야긴을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고 왕의 어머니와 왕의 아내들과 내시들과 나라의 권세 있는 자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고 또 용사 7천명과 장인과 대장장이 1,000명 곧 용감하여 싸움을 할 만한 모든 자들을 바벨론 왕이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고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은 여호야긴 왕의 삼촌이자 요세아의 셋째 아들 마따니아의 이름을 바벨론식으로 시드기야로 바꾸고 남유다 왕의 자리에 앉혔습니다. 남유다 왕의 자리에 오른 시드기야는 바벨론식 이름을 가졌다는 것과 바벨론 왕이 지명했다는 이유로 유대 백성의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유대 백성은 여전히 바벨론으로 끌려간 여호야긴을 그들의 왕이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바벨론에서 발견된 고문서 서류에도 시드기야 대신 여호야긴을 유대의 왕이라 기록하고 있으며 팔레스타인 텔 베이트 미르심과 텔 엘 루메일레에서 발견된 항아리 손잡이들에도 여호야긴의 청직이 엘리야김이라고 찍혀 있습니다. 이는 남유다 백성이 시드기야 때에도 왕권이 여호야긴에 속해 있다고 생각한 것을 나타냅니다. 시드기야 왕은 판단력이 부족하고 무능한 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의 마음을 자기에게로 돌리기 위해 무던히 애를 썼는데 그 결과 바벨론에 항복하라고 조언하는 예레미야와 끝까지 대립하고 바벨론에 저항하는 모습을 보였던 것입니다. 시드기야 왕은 또다시 애굽의 원조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당시 바벨론에 대항하고자 새로운 동맹을 형성하고 있던 에돔, 모압,
암몬 페니키아 연합의 남유다도 함께하기로 합니다. 이때 거짓 선지자 하나냐가 바벨론으로 끌려간 포로들과 성전 기명들이 2년 안에 돌아올 것이라는 달콤한 예언을 쏟아놓았기 때문에 시드기야는 바벨론에 항복하라는 예레미야의 조언을 끝내 거절한 것입니다. 시드기야는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오직 자신의 자존심과 왕의 자리가 중요했던 것입니다. 남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예루살렘을 안식하게 하고 70년간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다가 오라는 것입니다. 이는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다시 말해 하나님과의 언약을 저버린 것에 대한 처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수르 제국에게서 지켜주셨던 예루살렘을 마침내 포기하신 것입니다. 드디어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완전히 함락시키려고 군인들을 데리고 내려왔습니다. 이때 예레미야는 시드기야 왕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며 바벨론 군인들에 의한 예루살렘 성의 약탈을 막기 위해 항복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시드기야는 예레미야의 조언을 따르지 않고 그때로부터 무려 18개월이나 바벨론 군인들로 하여금 예루살렘 성 주위에서 한대잠을 자게 했습니다. 그 사이 예루살렘 성 안의 상황은 레위기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약속한 언약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 해당하는 온갖 재앙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열왕기하 25장 2절에서 3절입니다. 그 성이 시드기야 왕 제11년까지 보유되었더라. 그의 넷째 달 9일에 성 중에 기근이 심하여 그 땅 백성의 양식이 떨어졌더라. 또한 바벨론은 예루살렘 성 안으로 어떤 음식도 들어가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막았으므로 예루살렘 성 안의 삶은 피폐하기 이를 데 없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예루살렘 성 공성전이 시간을 끌자 그 사이 잠시 애굽으로 내려가 전후 강화조약을 어긴 애굽에 대해 다시는 대항하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응징합니다. 이때 바벨론의 애굽에 대한 공격의 주안점은 애굽이 다시는 다른 나라들과 무역을 하지 못하도록, 애굽과 무역을 하는 국가들의 왕래를 막아 경제적인 모든 면을 차단했다는 점입니다. 경제력은 다시 국방력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BC 587년 7월 예루살렘 성을 포위한 지 18개월 만에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드디어 바벨론 군인들에 의해 예루살렘이 함락당하고 맙니다. 비상통로를 통해 도망길에 올랐던 시드기야는 밀고자의 밀고로 얼마 안가 사로잡혀와 당시 느부갓네살 왕의 본부가 자리하고 있던 림나로 잡혀오게 됩니다. 당시 32세였던 시드기야가 두 눈이 뽑히기 전에 이 세상에서 마지막으로 본 것은 두 아들이 죽는 모습이었습니다. 시드기야의 두 눈이 뽑힌 것은 서약을 파기한 봉신들에게 가해지는 일반적인 처벌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눈이 뽑힌 시드기야는 사슬에 결박당한 채 바벨론으로 끌려가 죽는 날까지 어두운 감옥에서 그의 삶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바벨론 군인들은 400년 동안이나 서 있었던 예루살렘 성전을 포함해 왕궁과 모든 귀족들의 집을 불살랐습니다. 또한 예루살렘 사방의 성벽을 헐어버렸습니다. 바벨론 군인들에게는 약탈이 허용되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 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했고 여인들이 폭행을 당했으며 아이들은 죽거나 고아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 무자비한 약탈이 끝나자 초토화된 예루살렘에는 포도 농사를 지을 소수 인원만 남겨놓고 성 안에서 살아남은 사람들과 항복한 사람들은 모두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말았습니다. 당시 남유다의 왕 시드기야가 두 눈이 뽑히고 사슬에 결박당하여 끌려가는 상황이었으니 일반 백성의 끌려가는 모습은 처참함 그 자체였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벨론으로의 3차 포로입니다. 다음은 이스라엘의 설화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남유다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때 그들은 등에 무거운 짐을 지고 시리아의 험한 산과 황량한 평원과 유프라데스 강 유역의 긴 계곡을 터벅터벅 걸어갔다고 합니다. 바벨론 군인들은 슬픔에 흐느끼며 끌려가는 그들에게 무자비하게 채찍질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전쟁 포로들을 시찰하기 위해 느부갓네살 왕이 직접 포로들의 행렬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은 포로들 가운데 등에 짐을 지지 않은 자들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들이 유대의 왕자들임을 알게 된 느부갓네살 왕은 유대의 거룩한 두루마리를 가져오게 하여 그것들을 조각조각 자르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조각들을 이어서 자루로 만들어 그 자루 속에 모래를 가득 채워 무거운 짐이 되게 하여 유대의 왕자들이 지고 가게 했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으로 끌려가던 포로들의 모습은 이와 같았고 당시 유대의 상황도 이해 못지 않았습니다. 고고학적인 자료에 따르면 남유다 전체 대부분의 도시가 너무 심하게 훼손되고 파괴되어서 마을 대부분이 텅 비어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남유다 백성들에게 눈에 보이는 성전은 불타고 부서져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 눈에 보이는 성전이 아닌 마음에 새기는 새 언약을 이스라엘과 다시 맺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 70년의 재교육 기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예전 광야 40년처럼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다시 70년을 교육받아야 했던 것입니다.